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호박의 줄그은 정도가 아니라 본질상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를 비판하는 가장 부정적인 말로 인용되는 마르크스의 말인데요. 아편은 치유제가 아니라 통증을 잠시 제거하는 약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아편을 계속 쓰다가 보면 환각에 빠지게 되고 폐인까지 되는 겁니다. 종교가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정도로 이용된다면 종교가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수준으로 종교가 이용된다면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아편 통증 제거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어그러진 말도 틀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노력해야 할 것은 분의 문제입니다. 의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진노의 문제는 화의 문제는 바로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풀지 않으면 화를 품은 그 자리에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는 사람은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얻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의지로 자기 행위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어느 습관도 덕스러운 말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겠다, 사실만 말해야 되겠다, 분을 풀어야 되겠다,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면 굉장한 영적인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와 진리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이미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도 참말을 하는 것이 더 어울리고 더 편하고 행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을 품는 것보다 분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아버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어울리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는 더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습관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보다 그것을 거룩한 방법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살아가는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도 그 일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 음성 거듭났으니 의와 거룩함으로 거듭났으니 무의식적 거지라도 바꾸셔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변화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까지 이미 변화되었으니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